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베아트리체에서 남자 주인공 귀여운 푸아티의 백장 역할로 녹음에 참여하게 된 성우 정재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하게 된 하프더 레코드의 뮤지컬 앨범이에요. 베아트리체는요, 12세기 프랑스 남부의 여성 음악가이자 푸아티의 백작 부인이었던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의 결혼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뮤지컬 앨범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뮤지컬 앨범의 성우로서 참여해보는 거는 처음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선하고 또 재미있게 연기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우리 성악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신데요. 우리 기륜수 성악가님 그리고 박태수 성악가님께서 참여하셔서 너무나도 멋진 노래를 정말 이야기로 저희에게 또 들려주고 계셔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그런 앨범을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부끄럽지만 이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냥 저는 그냥 깍두기니까요. 노래는 깍두기를 끼워서 저도 이렇게 기존에 있던 트랙에서 귀여운 푸아티의 백작의 입장으로 또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노래를 두 곡 불러봤습니다. 성악가분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프로니까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연기와 저의 연기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의 전문 분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4번 트랙과 7번 트랙을 이렇게 두 곡 불러봤는데요. 그 두 트랙이 또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노래지만 그냥 재미있게 제 노래는 즐겁게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프더 레코드의 뮤지컬 첫 번째 앨범 베아트리체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우 정재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